이 입소문만으로 떠버린 그런 뷰티 아이템들에는 뭐가 있을까요?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이름하여 돼지 코팩이라고 부르는 걔는 거의 국민 코팩이 됐을 정도로 안 써본 사람이 없어요. 몇 천만 장이 팔렸고. 그거 사지도 않는데 동영상 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. 네, 아, 동영상은 네, 다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누가 더 혐오스럽게 떼어내느냐 대결. 내가 더 무섭지? 뭐 이러면서 떼어내서 이제 인증샷 찍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인증샷을 찍어 대니까. 맞아요. 끝까지 동영상을 멈출 수가 없어. 근데 속이 시원하잖아요. 속 시원하죠. 아니 그건 피지를 짜는 게 아니라 피지가 완전 뽑혀서 나와요. 근데 그게 그냥 뽁 이게 아니라 쭉. 이게 딱 봤을 때 서 있는 게 보면 기분이 좋아요. 산처럼 서 있어요 이렇게. 그라 씨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네? 뭐라고 하는 거야? 피르가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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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러니까 피지를 보고 쭉 나오면서 희열을 이렇게 느끼는.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안 좋다 그래가지고. 아니 그 네이밍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? 이것도 마케팅? 그렇죠. 뭐 이거는 뭐 온라인 상에서 붙인 것 같아요. 해시태그를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. 제가 해봤거든요. 했는데 한 번 쓰고 안 써요. 안 다쳐?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뽑히고. 아 근데 그걸로 관리를 계속 다른 걸로 하고 계시니까 뽑힐 게 없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리고 그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돼지대요? 혹시 쥐덫 한번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? 쥐덫을 왜 밟아요? 끈끈이로 된 거? 안 띄어져요. 아 진짜? 띄어지지가 않아요. 아 이게 떡떡해지는 말하는 거죠? 네, 떨어져 이게 살같이 다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렇게 세야지 이제 빠져나오니까. 근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건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왜 통증 그 마케팅이라고 있어요. 아프게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뭔가 좋아지겠다. 좋아지겠다는 기대감을 주는 건데 이것도 그거 같아요. 그만큼 아프지만 어쨌든 그만큼 많이 빠졌다. 시원하다. 피르가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.